서울 관악산의 서쪽 끝자락 호암산입니다. 마치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네요. 산을 오르다 보면 자연스레 서울의 역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호암산. 야, 건립 시기가 1393년, 태조 2년. 아, 무학대사가 창건을 하셨구나. 조선을 개국할 무렵 경복궁을 위협하는 호랑이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만들어진 사찰. 태조 이성계의 명을 받아 무학대사가 창건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사찰 경내에는 무학대사의 그림이 놓여 있습니다. 사찰을 나오자 재미있는 풍경이 눈에 띄네요. 호압사 호대화상. 전설에는 배를 만지면 부자가 되고 귀를 만지면 장수하며 머리를 만지면 총명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 한 바퀴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제가 건강하고 부자 되시라고 귀하고 배를 만지겠습니다. 이 귀가 정말 귓밥이 아주 좋으시네. 오. 시청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기운을 받아 동네 한 바퀴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천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 오늘은 서울의 남쪽 끝 금천구로 떠나봅니다. 서울 금천구와 경기도 광명시 사이를 흐르는 안양천입니다. 매일 차로 지나가며 보다 이렇게 직접 걸어보는 건 오랜만이네요. 도심 속에 펼쳐진 시원한 물줄기가 잠시 더위를 잊게 해줍니다. 아, 그냥 여름을 맞아서 안양천변이 푸릇푸릇하니 아, 정말 좋네요. 바람도 선선하네 불어오고. 조선시대 서울과 경기도를 이어주는 주요 백길이었던 안양천. 한때 산업화로 인해 오염되었던 수질이 개선되며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천을 걷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와, 이거 뭐야? 와, 어휴, 야,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여기서 아니, 지금 보니까 뭐? 네. 고층 버스 타고 오는 것 같아. 야, 이게 지금 3단 자전거예요. 예, 예. 오, 야, 근데 이걸 어떻게 타? 이거 일반인이 타기 좀 힘들 거야, 뭐. 이게 가면서 이렇게 네.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아버지 자전거 이렇게 이 사이다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안장이 높으니까 발이 안 다니까. 그렇게 탔잖아요, 이렇게. 저도 아버지가 자전거를 이제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 자전거 밑에 놓고 그래. 진짜 간신히 이렇게 잡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 돌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반으로 올라가 보실래 한 번? 아니, 넘어가지. 아니, 제가 잡으면 한 번 체험만 해봐요. 느낌만 봐봐요. 왼발. 그다음에 올라가요. 오른발. 네. 아이고. 제 마음과 달리 이 발이 잘 떨어지지를 않네요. 와,
그리고 네. 이제 앉아면 앉아요. 세상이 틀려보이죠. 아니 틀려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 와. 와. 야 이거 어때요? 위험하다. 어? 이건 저 오랜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 돼. 맞아요. 한 번에는 안 되겠어. 네. 이게 벌써 겁이 잔뜩 드는데 뭐. 다시 역순으로 안전하게 내려오세요. 이제. 네. 어, 좀 잘 잡아주세요. 아유, 네, 야, 이게. 자전거의 높이만 약 2m. 혼자서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와. 아니, 진짜 겁나네요. 위로 올라가니까. 아, 밑에서 보는 높이하고 배는 높아 보여. 한번 보여드려볼까, 자전거 얼마나 잘 타는지요? 예, 예, 한번 타볼까. 고층 자전거 타기. 40년 경력의 어정귀 씨. 그 실력 한번 감상해 볼까요? 중심 잡기도 어려운 3단 자전거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네요. 직접 자전거를 타보니까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와, 야, 아찔한 묘기에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저 자전거에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면? 자전거 제작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작을? 네, 그다음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 뭐 수리도 많이 하고. 아. 자전거에 관련된 거 다 해요. 아, 이제 40년이 되셨으니까 자전거 달인이네, 뭐. 어? 그냥 뭐 평범해요. 근데 이렇게 고층 자전거를 타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해서 배웠지만 중간에 이제 교통사고가 심했었어요. 어. 네. 그리고 제가 수술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수술이 다리도 네 번 수술하는 다리인데. 아. 그래서 자동차 장애, 사고로? 네, 장애 4급까지 갔었는데 근데 자전거로 다시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더 자전거를 사랑하게 되나봐요. 1년간 걷지 못할 만큼 큰 부상을 당했지만 자전거로 재활에 성공했답니다. 이제는 매일 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가 지나가면 자연스레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죠. 자전거로 30분 거리인 그의 일터. 이곳에도 특별한 자전거가 있습니다. 아, 이 자전거는요, 제가 조그맣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고층 자전거에 이어 이번에는 초소형 자전거네요. 실제로는 고층 자전거만큼이나 타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전거는 왜 만드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조그만 자전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이제 만들다 보니까 조그만 걸 만들었고 큰 자전거도 만들어 보고 제가 이런 메달 한번 이런 거는 메달은 여태까지 이제 거의 40년을 모은 거거든요. 배달 일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 4살부터 자전거를 타며 신동이라 불렸다는군요. 30년 전 고층 자전거 타기로 세계 기네스북에도 올랐답니다. 그가 자전거를 사랑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가장 멀리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좁은데도 다 갈 수 있고, 또 빨리 이동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자전거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자전거에 대해서 건강을 찾아놓으니까, 자전거는 제 몸의 일부라고 할까? 예. 그래서 뭐 MR하고도 많이 하잖아요. 예. MR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 그 꿈을 위해 40년간 도전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 열정에 응원을 보냅니다.